나무가 보겠습니다. 나무가도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. 자, 나무가 14,500원에 와, 비중이 굉장히 많으신데요. 58%입니다. 삼성폰 언팩한다는데 언팩해서 얼마 안 남았군요.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까요? 꾸준히 영업 실적은 나오던데 하셨습니다. 자, 나무가 보시면 이거 앞서 살펴드렸던 AD 테크놀로지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. 주가가 거의 뭐 반토막이 나와 있습니다. 24,000원 근방에 있었던 주가가 아른거리고 있는데 올해 참 어렵게 풀어가고 네. 있네요. 12,000원대에서 좀처럼 반등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전문가님 나무가 알아보겠습니다. 비중도 많으신데요. 참 바닥권에서 탈피가 어렵네요. 반등 타이밍이 슬슬 안 됐습니까? 네, 우리 시청자님께서 비중이 좀 너무 많으셔갖고 이게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이 나무가 같은 경우는 종목마다 사람도 전부 다 사람마다 다 성격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, 특성이. 종목도 그렇습니다. 이 나무가 같은 종목은 그런 쪽이 나와줘야 잘 움직여요. VR이나 AR, 뭐 XR 같은 그런 쪽이 나와줘야 잘 움직이는데요. 올해 그 애플의 비전 프로, 뭐 이런 것, 비전 프로가 한번 좀 뜨거웠던 적이 있죠.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이 나무가가 급등해서 23,500원까지 갔었는데 이때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. 1월 달이 CES하고 뭐 MWC하고 그러면서 VR, AR, MR, AI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시장에서 이렇게 회자가 되던 그런 때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크게 움직였었는데 뭐 그러고 난 다음 다 반납했죠. 자, 이 나무가 주가가 좀 본격적으로 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보다 가장 큰 약은 VR, AR 이런 쪽입니다. 자,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나와줘야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우리 시청자님 뭐 저 말씀해 주셨듯이 실적은 어느 정도 찍혀 나오는 기업이에요. 작년 기준으로 재작년보다 좀 줄어들긴 했지만요. 작년 기준 영업이익이 뭐 한 227억 정도 나온 기업입니다. 그리고 지금 뭐 시가총액이 한 2,175억 정도 수준이 되니까 주가 자체가 그렇게 썩 많이 비싸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. 자, 하지만 지금 뭐 이거를 주가를 위쪽으로 이렇게 띄우는 역할을 하는 그런 쪽은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. 애플이 그 비전 프로 저 XR 기기죠. 그걸 내놓으면서 뭐 이거 삼성 쪽에서도 하반기에는 XR 기기를 내놓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좀 있었고요. 또 이 XR 기기를 내놓으니까 너무 비싸잖아요. 그러니까 요거는 얼마 그렇게 크게 오래 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뉴스는 애플도 너무 고가인 제품들 요거를 좀 저 타켓으로 하기보다는 이쪽을 타켓으로 하기보다는 좀 가격을 싸게 해서 일단 뭐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쉬운 그런 XR 기기를 다시 내놓는다라는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나무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봅니다. 자, 차트 보시면요. 여기서 진짜로 무지막지하게 올랐죠.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게 되면 쭉 옆으로 이렇게 행보를 하면서 이때 6월달 정도에 한번 단기 바닥은 본 것 같아요. 그리고 옆으로 지금 행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 보시게 되면 여기 이평선 자체가 지금 60선이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찍어 누르고 있잖아요. 자,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건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걸 의미합니다. 그리고 뭐 실적 부분들 좀 잘 찍혀, 잘은 아니지만 실적도 어느 정도 찍혀 나오는 기업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애플 쪽에서 뭐 어떤 그 비전 프로 관련되는 것들, 비전 프로 그 XR 기기 관련해 갖고 어떤 다른 걸 내놓는다든가 아니면 삼성 쪽에서 XR 기기를 내놓는다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면 좀 어느 정도 반등 다운 반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때는 시청자님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. 그래 지금 저 본전하고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까요?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. 일단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15,000원대 중반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15,000원대 중반 정도 가면요.
58% 저건 너무 많습니다. 그 정도까지 가면 한 38% 덜어내시고요. 한 20%만 들고 또 뭐 이 XR 기기도 뭐 가끔 이렇게 회자가 되곤 하니까요. 나머지만 좀 더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. 현재 상태에선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15,000원대 중반에서는 한 38% 정도 덜어내고 20%만 들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나무가 살펴드렸습니다. 반등 나왔을 때 일단 비중은 덜어가시는 전략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.